안녕.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저번 주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대사 연기에 대한 또 영화와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미학적 특징, 그 사운드, 그 다음에 그 사운드에서도 이제 선녹음과 이제 후시녹음, 익스포저 시트라고 하는 액시트, 타임 시트, 를 써야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콘티와 스토리보드, 레이아웃, 원화, 까지 이제 그 제작 과정을 우리가 대사 연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제작 과정을 좀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티를 그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화면을 이제 잡을 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샷을 어떤 샷을 잡아서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그 샷에 대한 개괄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배경을 보여주는 뭐 롱샷이나 익스트림 롱샷도 있죠. 더큰 샷도 있지만 대사 연기는 역시 이제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풀샷서부터 이제 클로즈업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마우스 차트를 이제 어떻게 입 모양을 어떻게 그려서 그 대사와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똑같이 입 모양을 그 대사에 맞춰서 타이밍을 동기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입의 모양을 그리는 이제 마우스 차트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동기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타임시트에다가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으로 좀 남아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일단은 여기에 게시글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 좀 괜찮다 뭐 이걸 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자기 거를 샘플로 한번 해봐달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게시글에다 올리고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근데 그냥 말을 아무런 감정이나 액센트 없이 그냥 얘기한 것들은 대사 연기 자체를 하긴 좀 어려워요. 그냥 나레이션처럼 말을 아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감정 연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입만 좀 뻥긋거리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서 연기를 공부하기에는 연구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한번 좀 볼게요. 보고 그중에서 이런 건좀 연기를 좀 사운드를 좀 분석해서 한번 샘플로 좀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거를 공유를 한 다음에 혹시 그 친구가 여기 와 있으면 좀 영, 그 사운드 데이터를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그걸 다운받아서 프리미어에서 올려놓고 타임시트 쓰는 법을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녹음 파일은 있는데 대사가 좀 길죠? 길고 대망했네. 그치만 네. 액션이 더큰것 같아요. 표정 연기나 이 대사 연기보다 액팅이 훨씬 더큰것 같아서 녹음은 잘 했는데 액팅이 좀더 강한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이 친구도 지금 여러 개를 올렸는데 네. 목소리는 참 귀여운데, 나비를 보고 대박이라고 하는 대사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상황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로 와, 이 새끼야. 이것도 액팅은 좀할것 같은데, 표정을 살린 상태에서 대사를 할 때,
이렇게 업다운이나 뭐 여러 가지의 그 대사, 말 그대로 정말 대사를 하면서 표정이나 제스처를 하기보다는 일단, 포즈를 잡은 다음에 동작으로 하고 입은 그냥 정말 입만 뻥긋거려야 되는 그런 대사처럼 보여서 좀 충분히 풍부한 연기를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여긴 대사가 사운드가 없고요. 작업들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대사를 빠르게 하면 액션 연기는 되는데 감정 연기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니까 천천히 하긴 하지만 액팅이 중간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업된 상태에서 다운을 하는 정도밖에 없어서 풍부한 어떤 다른 연기를 연구하기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배고프다는 건 알겠는데, 좀더 정말 배고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스님이 배고프려면, 깊은 암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막내야, 이거 좀 봐봐. 감정 연기를 잘하고 있어요. 감정 연기는 잘하고 있는데, 약간 좀 라이브적인 느낌도 좀 있고요. 막내야, 이건 좀 봐봐. 네. 두 번째 게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막내야, 이건 좀 봐봐. 실사 연기하고 애니메이션 연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정 연기를 훨씬 더 실제보다는 조금 더 과장된 연기를 좀 해야 하는 미디어적 특성이 좀 있어요. 자, 마시면서 해. 코맥맥이가 재밌네요. 자, 이거 마시면서 해. 자, 마시면서 해. 좀 약간 좀 쿨한 느낌도 있고, 약간 끈적한 느낌도 있고, 음색에 따라서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액팅이나, 뭐, 대사가,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자, 마시면서 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손을 내밀거나 하는, 그런 액팅이 더 강해서, 얼굴의 감정을 살리기보다 이것도 역시 이제 액션이 더 강조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재밌는 그 표정 연기가 가능한 그런 대사예요.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재밌긴 해요. 근데 이제 같은 리듬으로 이렇게 업 다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귀엽긴 한데 동작이 계속 변하면서. 액션을 해야 돼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도 하여간 표정 연기를 좀잘 살리고 하면 캐릭터도요. 좀더좀 귀엽게 하면 아마 괜찮은 장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이제 장면 연출이나 캐릭터 디자인이나 표정 연기나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 목소리 연기가 예쁘게 귀엽게 잘돼 있어서.
예뻐요. 예쁜데, 글쎄요. 나는 좀 개구쟁이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그냥 예쁘기만 한 거보다는, 아, 이건 개인적인 뭐 생각인데, 좀 재밌게 생겼으면 좋겠다. 귀여운데, 뭐 아주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귀여운데 약간 개구쟁이 같은, 말괄량이 같은, 그런 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얼굴이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좀 매력이 있는, 약간 좀 개구지면서 귀엽고, 아주 발랄하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연기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여기서 연출했던 방식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옆으로 쭉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감정을 삼아서. LMP. 네, 그냥 이 표정이 난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입 모양도 정상적인 것보다는 입을 약간 좀 삐딱하게, 그죠? 입을 좀 삐딱하게 하는데, 액션이 너무 좀 강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려면 약간 좀 춤을 추듯이, 지금도 약간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노래하는 것처럼 약간 리듬을 타고 뭐 그렇게 액션을 한다고 하면 뭐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더더 춤을 추는 것처럼 좀더 과장된 연기를 한다면. 근데 그냥 잔을 그냥 한 번에 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든다가 아니라, 아, 뭔가 지금은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게 있진 않지만, 그냥 예쁜 동작은 아니고, 귀여운데 약간 좀 개성적이고, 하여간 약간 코믹한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런 연기를 해가면서 고개를 좀 까딱까딱 이렇게 해가면서, 턴을 해서 춤을 추듯이 연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려봐야 알거든요. 생각하는 거하고 막상 그리는 건좀 달라서. 그래서 이 얼굴의 캐릭터는 썩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훨씬 더난뭐 주근깨도 좀 넣고 조금 더 머리를 더 개성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긴 머리보다는 약간 좀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머리 에그 옛날에 뭐 말괄량이 삐삐 뭐 그런 캐릭터도 있었는데 드라마가 우리 여러분들 아는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손이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사파적이다. 너무 라이브적인 표현을 너무 정갈하게 하다 보니까 이 코믹한 느낌이 좀잘 살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사파체보다는 조금 반 만화체 정도의 캐릭터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 나이가 좀 어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좋아한다는 게이 커피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커피를 마신다는 대사가 좀 그래서 생각은 마치 그냥 중학생 정도? 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인데, 근데 커피라는 소재가 좀 잘,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거죠. 근데 하여간 캐릭터나 연기는, 좀 그렇게, 춤을 추듯이 귀엽고 좀 개구스럽게,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수정을 해서 올렸는데. 또 바보야? 연기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할수 있는, 감정을 좀더 살리면, 한숨을 쉬고, 너 바보야? 너 바보야? 라고 이렇게 좀더 약간 사이드로 고개를 돌렸다가 한숨을 쉬고, 업 되면서, 감정 연기가 좀 되면 좋은데, 그냥 한 너 번만, 바보야? 헤드 다운을 한 다음에 손만 드는 단순한 연기가 돼서 연기가 속 이렇게 유연하게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안 들어서 좀 아쉽고요. 자, 마우스 차트를 이제 어떻게 제작하는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 개의 입 모양을 같은 위치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작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을 제외한 캐릭터의 얼굴만을 그려서 밑에 레이어를 놓습니다. 그 위에 담은 입에 A와 입을 크게 올린 T 그리고 입을 오므린 F를 원화로 A부터 I까지 10개의 마우스를 인비트윈, 그러니까 중간 나누는 방식으로 그리는 것이 효과적인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리미티드, 그러니까 제한적인 애니메이션, 주로 이제 그 TV 애니메이션을 이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설명을 좀 같이 해가면서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캐릭터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캐릭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얼굴을 그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얼굴만 따로 띄어서 뭐 다 그릴 이유는 없고요. 그냥 얼굴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어깨까지 그려도 상관없고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얼굴만 이렇게 예, 그려서 요거는 이제 A-1 일단 레이어를 설정을 해 놓고요. 타임시트를 이제 나중에 쓰게 되면 맨 밑에 A셀이 먼저 깔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레이어로 따진다면 요 위에 이제 마우스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 A셀에 맞는 입이니까 A-1에 마우스 키워드를 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여기 이제 D 플러스까지 해서 이렇게 10개를 알려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A-1은 얼굴을 계속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홀딩 한 장을 놓고요.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얹어서 따로 얹어서 입만 따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입이다 그러면 이제 A입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레이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기호를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샘플을 이제 보여줘야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은 저렇게 입을 만들어서 10개의 마우스를 뭐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마우스 차트를 샘플을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3D 모델링을 한 라이브 스타일의 이제 마우스인 것 같아요. 만화체하고 삽화체가 다르죠. 요거는 약간 좀 캐릭터성을 살려서 만든 것 같은데 요 아래 있는 거는 이제 발음 기호들이에요. 요런 거에다가 이제 저 입을 쓴다. 이런 건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그런 마우스에다가 저 모양을 그린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막상 이거를 쉽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 처음 이걸 해보는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보고 뺏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 모양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발음을 요 발음대로 그대로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겠는데 이걸 뭐 딸딸딸딸 외울 수도 없는 거고 뭐 두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이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 표현을 해서 입 모양을 늘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압축을 하면 또 이제 감정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 감정에 따라서도 좀 기호가 다 다른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은 그런 발음 기호를 어떤 입 모양에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들을 내가 좀 몇 개 좀 찾아서 놓은 거예요. 그 다이얼로그를 이제 어떤 발음 기호에 어떤 입을 넣느냐. 근데 이게 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그림체에 따라서 또 그 디자이너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입 모양이 이제 많이 달라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된 것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팅 되는 거예요. 대사를 이제 pork 얘기할 때 pork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팅 되는 거. 그래서 아래 거는 이제 인비트윈 중간 동화를 끼워 넣어서 스쿼시가 됐다가 스트레치가 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오는 애니메이팅을 하면서 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예, 샘플로 보여주는 sit down을 하는데 이제 감정에 따라서 즐거운 표정이냐 약간 슬픈 표정이냐에 따라서 입모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샘플인 거죠.